안녕하세요. 오늘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인스타 스토리를 보셨겠지만 어젯밤 그 초코파이를 먹고 지금 잤더니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이런 복장으로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congratulating my birthday.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케이크 진짜 미쳤죠? 또 이제 스태프분들이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냥 얘가 라이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스태프분들이 만들어 해주신 케이크인데 일단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립밤이 아니고 그 뭐냐 마카롱이겠죠. 아, 책이다 책. 책 책이랑 잔디밭.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잔디밭에서 책 읽은 좀 됐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생일이니까 지금 텐션이 좀 다운돼 있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 생일이라서 켰고요. 여기는 저희 네 집입니다. 저희 집이에요. 많이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안돼 진짜 리얼 100% 저희 집입니다. 아 여긴 보여드려도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보여줄 일이 있겠죠, 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생일이라서 왔고요. 우선 이제 그만하고 텐션을 좀 올려서 아까 저기 텐션을 좀 올려서 이제 셀프 케이크를 그래도 불어야 되니까 케이크를 싹 불어가지고. 뜨거. 으흠. Let's go. 5, 2, 7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남준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비세요. 네. 오케이 깔끔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많은 분들이 되게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업실에서 키려고 했는데 맨날 그림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집에서 켜보자 싶어서 이제 집에서 켰어요. 제가 좀 부었는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어제 너무 많은 축하를 받는 바람에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네. 그렇게 강아지랑 같이 약간 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많이 부었습니다. So basically this is my home, this is my house, and I just wanted to do the live in some different backgrounds and views, so I turned the live in my house, and I hate this, what is it? I hate this, 뭐야, 뭐라 그래야 돼? I hate this because, the quality is, the video quality is so good. It's like 4K, I don't know, 4K, 8K, could see my, 모공도 보이겠다, 씨. 네, 모공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저는 그 부모님, 과의 식사를 하러 아마 갈것 같아요. 네. 지금 공복이에요. 이거 케이크 이따 좀 먹고. 네. 잘 지내시죠, 여러분? Guys, how you doing? 잘 지내시죠? 오갱키 데스까?
아, 그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 그 An Audition을 이제 참관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보내고, 가고 싶었던 뮤지엄들이 좀 있었어서 뮤지엄들도 좀 가고. 네. 뭐, 사실 뭐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많이 풀면 또 뭔가 좀 그럴 거시기 할수 있을까 봐 제가 구체적인 근데 너무 사진에 와 있는 게다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옷도 사고 뭐 햄버거 먹고 뭐 그랬습니다. 네. 오치 먹고 위스키 막 마시고 그랬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글쎄요. 오케이, 간만에 집에서 라이브를 켜니까 굉장히 약간 부끄부끄 그런 약간 느낌인데, 이제 요즘은 좀 다른 옛날이랑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있어서 그냥 안 하던 것들도 해보고 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선 이제 앨범은 거의 많이 준비가 되긴 했는데, 언제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것 같고, 올해 안에는 내보려고 하고, 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 또 이제 섹시 느낌 같은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른 멤버들도 아마 재밌게 할수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뭐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막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고 있고, 네, 저도 외부 작업도 하고 있고, 앨범 계속 거의 되긴 했는데,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스포니까 막 재미가 없으니까, 나왔을 때뭐 들려드리고 싶고 뭐 그렇긴 한데, 재미가 없으니까 비밀로 좀 있다가 좀 나중에 나왔을 때 좋아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전이랑은 많이 어쨌든 그 전에 제가 해왔던 것들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글쎄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추석인데 송편은 네뭐 어디서 잘 주워 먹고, 9월 저는 사실 생일이 좀 항상 뭐랄까, 저는 어렸을 때도 막 파티 같은 것도 딱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별일 아닌데 약간 막 축하받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막 약간 좀 부끄부끄한 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그 카페들을 많이 보내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굿즈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다 몇개 봤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제 생일에 사실 저는 생일 때마다 이제 원래 9월 12일이라고 비 선배님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그 노래를 한번 그 노래도 한번 들었고요. 네, 뭐 갑자기 얘기가 제가 요즘 정신이 좀 왔다 갔다 옛날만큼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아무튼 그 생일 카페들도 많이 가주시고, 그래서 그냥 제 생일이 사실 별 날이 아닌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고 저는 계속 뭐 미술관들도 열심히 다녔고, 뭐 인스타로 다 보고 계시겠지만 미술관도 열심히 다녔고, 뭐 책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헤어질 결심을 네, 제가 다섯 번 봤습니다. 네, 다섯 번 봤고요. 여섯 번인가 다섯 번인가 정확하게 안 세봤는데 대충 그좀 언저리인데,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 이제 네, 어쨌든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전 영화들이랑 또 결도 다르고, 사실은 이제 헤어질 결심 나오기 전에 감독님을 한번 그 사석에서 뵐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뵙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나온다라고 영화 얘기만 들었었는데, 근데 원래 제가 원래 저를 시사회에 부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를 부르신지 회사에서 아마 일정 때문에 커트하지 않았던가 싶은데, 제가 그 시사회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더 빨리 알지 않았을까, 약간 올해 최대 커리어 헤어질 결심 시사회 참석, 크, 이거였으면 올해가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은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원래 영화를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영화는 처음에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극장에 가서 여러 번 보고 네, 집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IPTV에 나와가지고 이미 좋은 영화인 거다 아시겠지만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곱씹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그 인스타에 올렸는데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바로 자부심이에요. 그 파트를 엄청 좋아해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의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가 훨씬 더 이제 메인 대사인데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바로 자부심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대사를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각본집도 원래 그런 것도 처음 사봤는데 뭐 되게 많이 팔렸다고 저 같은 과몰입?